선수입니다. 한밤 데이트 현장을 단독 포착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취재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하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청담동에 뭐 일식집으로 이동하셔서 수지 씨와 나란히 옆에 앉으신 성준 씨는 수지 씨와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시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 와인바를 나오시는 수지 씨는 나오실 때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뒤따르던 성준 씨는 그 수지 씨의 마음을 아는 듯하게 호위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셨는데 나오면서 수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깨동무를 하셨고요. 수지 씨가 손을 잡으며 응대하면서 두 분이 연인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네, 뜻밖의 열애설에 네티즌 수사대도 레이더를 풀가동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늘 수지의 곁을 지키는 모습이 속속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두 사람이 친근하게 주고받은 SNS글에도 관심 집중. 수지가 남긴 묘한 느낌의 글도 화제였습니다. 9월 초에도 둘의 데이트 모습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속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동료, 친한 동료. 성준 씨 측 입장 또한? 사실 그냥 친구 사이인데 옆에 일행도 있고 스토킹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력 부인, 왠지 낯설지가 않죠. 통과 1회처럼 쏟아진 20살 국민 여동생 열애설의 공통점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이돌 열애설은 흔치 않았었는데요. 예전에라고 뭐 열애 안 했고 젊은 청춘 남녀가 뭐 열애 안 했겠어요. 날 담타고 맨날 밤 새벽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걸그룹이나 이 아이돌들이 만날 수 있는 데가 뭐 이제 음악방송이라던가 아니면 행사장 이런 데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연애해요? 그냥 전화번호 주고받고.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음향 리허설을 할 때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앉아서 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수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대기실 이제 대기하는 중간에 쪽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많았어요. 낭만적이었네요. 그래서 아예 대기실도 원천 봉쇄하고 심지어 이제 대기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차에만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 이런 뭐.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아이돌의 열애설에서 달라진 연예계의 판도가 느껴집니다. 이따는 열애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만 근거가 있으면 바로 열애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아이돌 멤버들에 모두가 기자세요, 모두가. 네. 이런 뭐 이런 감정에 대한 존중 이런 문화가 좀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스타들 간에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열애설이 탄생할지 궁금해지는 수요일 밤입니다. 바로 어제 또 다른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늘씬한 매력으로 데뷔 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다희 씨. 열애 상대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 자,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02년 슈퍼모델 출신인 이다희 씨. 안녕하세요, 27번 이다희입니다. 저의 얼굴 잘 보이시죠? 예뻐 보이시네요. 슈퍼모델. 긴장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자,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연애는 사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지먼트입니다. 구봉건 대표님이 대표님 맞으시죠? 네. 대표님하고 혹시 전화해보셨어요? 아니, 저 지금 30 막 들어와서 이거 지금 전화 받느라 받기만 하느라 네. 연락 한번 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네, 성실하신 분이세요. 성실이 최고죠.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구봉건 대표는 동안 외모에 큰 키, 또 잘생긴 얼굴, 또 거기에 목소리도 좋아서 여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훈남 대표로 유명합니다. 열애설의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구봉건 대표님. 예. 일단은 저희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뭐 해프닝이고 현재 지금 되게 서로가 기분 좋게 잘 일하고 있는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좀 관심 받다 보니까 뭐 추측성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스타와 매니저에서 사랑으로 발전한 실제 커플이 많습니다. 배우 김윤진 씨를 비롯 양현석, 이은주 씨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연예계에 이 같은 커플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연예인과 매니저는 힘든 연예계의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뭐 사내 커플이 생기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다희 씨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뵐게요. 네, 80년대를 주름잡던 소방차 정원관 씨가 재혼이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진을 보니까 저 연구랑 좀 닮았죠? 형님, 해명 들으러 한밤이 갑니다.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인기그룹 소방차의 정...